안녕하세요. 아르마다이기입니다. 오늘은 원종복랑금과 방울복랑금 그리고 복랑이 종류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. 지난번에 제가 저희 키짱 매니아님 많은 복랑금들, 멋진 복랑금들 보여드렸었는데요. 그러고 나니까 제 아이들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원종복랑금, 방울복랑금 또 그 외의 아이들 함께 보여드리면서요. 어떤 아이들이 있나 한번 공부도 해보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. 복랑이는 유독 가습에 약하고요. 추위에 약한 아이인데요. 다육이에서도 아마 라울이 복랑이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. 복랑이 라울이 습에 약하고 또 추위에 약한 아이여서 비슷한 아이고 다른 병실에는 잘 안 하는 아이여서 그 점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복랑이들이 여름과 겨울을 지나면 여름에 습도가 높아서 입장이 떨어지고 겨울에 얼어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나옵니다. 그런데 자구들이 떨어져서 목대만 남는 아이들을 저는 버린 적이 있습니다. 죽은 줄 알고요.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. 목대만 살아있다면 계절이 바뀌면 다시 다 자구를 달고 예쁘게 자라니까요.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육이 번식법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. 잎, 씨앗, 줄기, 자구 번식 있죠. 그런데 이 복랑이는 줄기 번식을 합니다. 줄기 번식을 하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번식하는 법이지요. 복랑금 종류 아이들은 커팅을 할 때 아래 입장을 2개에서 4개 정도를 남겨놓고 커팅을 하셔야 그 남겨놓은 입장에서도 자구가 나오고 또 번식한 그 커팅한 아이에서도 뿌리 내려 번식을 하면서 자구를 더 잘 다는 방법으로 번식하는 법이죠.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부터는 복랑금과 복랑이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복랑금에는 방울복랑금과 원종복랑금 그리고 원종호피복랑금 그리고 호피복랑금 네 종류가 있습니다. 일반 복랑이 종류에서는요, 방울복랑, 달마복랑, 나비복랑, 구름복랑, 그리고 청복랑이라는 아이도 있습니다. 또 노란 황금복랑도 있고요. 모양이 특이한 인디언복랑이라는 아이도 있습니다. 또 무지금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. 이런 아이를 키우다가 금이 나오면 행운이겠죠. 여러분들 오늘도 무더운 날씨 건강들 조심하시고요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.